비키. 귀여워, what's up, 비키? 어, 비키 없나 보네. 그런가 봐. 오, 비키 신상 말랑이 샀다더니 이건가 보네. 우와, 느낌 진짜 좋다. 신기하다, 나도 만져볼. 안에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 어? 뭐지? 뭐야? 너희들은 이제 갇혔다. 어? 호랑이? 뭐야? 누구야? 오늘은 13일의 금요일, 공포의 날이지. 어? 오늘 13일의 금요일 맞네. 무서운 날이야. 죽기 딱 좋은 날이라고. 죽는다고? 야, 오비키, 너 장난치는 거지? 맞아, 오비키, 너 호랑이 탔으면 모를 줄 알고? 야,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희들은 이제 30분 안으로 자방을 탈출하지 못하면 저 폭탄은 터지고 만다. 뭐? 폭탄? 저거 폭탄 아니야, 풍선이야. 맞아, 저거 폭탄 아니잖아. 방폭탄이잖아, 오비키. 폭탄이 터지는 걸 봐야 알겠군. 이 아파트 전체가 날라가 산산조각. 산산조각? 다 폭발해서 사라진다는 말이야. 야, 오비키, 너 장난이 너무 심하다. 오늘이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걸 잊지 말냐고. 그럼 행운은 빌지. 카운트다운 시작. 또 시작이구만, 오비키. 근데 저거 비키 맞아? 오비키지. 우리 또 방탈출로 카드 넣은 거잖아. 오비키 목소리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음성 변조기를 썼나 보지. 그런가? 28분이다. 벌써 2분이 지났다. 빨리 단서를 찾아보자. 그래, 단서를 찾아보자. 아, 단서. 단서 어디냐? 오, 나 찾았어. 위야. 어, 정말? 어디 봐봐. 위키라, 위인가? 퍼즐 모양이네. 여기에 맞추는 건가 봐. 이렇게 아니고 여기다. 오, 딱 맞았어. 다음 두 칸도 찾아보자. 예스. 어디가 없어? 이건 첫 번째 칸이야. 이거 헤브 같은데? 헤브? 두 번째가 A일 것 같아. 맞는지 찾아보자. 좋아. 어? 찾았다. 텔러도 말대로 A가 맞았어. 헤브야. 헤브. 금고 네 자리 비밀번호랑 무슨 관계가 있지? 나 이 금고를 아는데 마지막에 1을 눌러야 열려. 네 자리 숫자와 1. 1을 눌러야 열려? 오케이. 아, 근데 도대체 해부가 무슨 뜻이야? 갖는다는 말인가? 갖는다, 갖는다. Have, H-A-V, 마지막에 E 버튼. 뭔가 생각났어? A, B, C, D, E, F, G, H, I, J, K. 알파벳 순서?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1, 2, 3, 4, 5, 24, 25, 26까지.
이렇게 순서가 있어. 우리가 가진 알파벳은 H, A, V니까 번호로 쓰면 H, A, V. 8, 1, 22. E. That's the answer. 오, 텔라야! 멋있다! 어서 열어봐. 8, 1, 22. 어, 알겠어. 8, 1, 2, 2. 시간이 없어. 어, 나가자. 오케이요, 좋아해요. 오오, 사랑해요. 오 마이. 어? 야, 너네 왜 내 방에서 다 뛰쳐 나오냐? 어? 뭐야, 오비키? 너가 우리를 가둬둔 게 아니었어? 가둬두다니? 설마 진짜 폭탄이 설치되어 있던 거야? 뭐? 폭탄? 그럼 그 호랑이 누구야? 이번엔 욕해도 잘 탈출할 거야. 다음번엔 쉽지 않을 거야. 13일의 금요일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끔찍한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13일과 금요일이 만나는 끔찍한 날이에요. 설아와 텔라에게도 끔찍한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설아와 텔라를 방에 가둔 그 호랑이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1번 박세인, 2번 오리온, 3번 귀신. 과연 정체가 누구인지 댓글로 맞춰보세요. 내가 뭐? 누가 지금 내 얘기하나? 귀가 간지럽네.